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잔소리에서 내 독을 받을 수 있어.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빠따요! 김태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좀 신박한 그 아이템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제가 서코치님하고 팔로워가 되어 있는데, 서코치님 레슨장에서 이런 신박한 거를 만들어서 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궤적을 그리면서 치는 건데, 연습을 해보니까 이건 진짜 신박하다, 너무 재밌는 연습이고 너무 유익한 연습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를 제가 또 만들었는데, 막 이 공을 칠 때 이 궤적을 그리는 연습을,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막상 이 공 자체가 이게 야구공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 타격감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야구공을 이렇게 줄에 통과를 시키려면은 이 야구공을 드릴로 한번 뚫어보자. 그러면은 네, 이거와 똑같은 그러한 그 운동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요거랑 똑같은 운동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기 앞서서 어린 친구들은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될지 안 될지 궁금한데 한번 야구공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을 두 개를 통과시켰고요. 이 공을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연습 도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제가 드릴로 가운데를 이렇게 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줄에다가 이렇게 줄은 한 4m? 야구공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처져요. 줄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한 줄은 4m에 야구공은 한 3개 정도. 야구공은 개당 하나 만원씩 잡고, 야구공 3개에 카라비너.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카라비너인데, 보통 다이소 같은 데서 두 개에 한 2,000원 정도 해서 팔아요. 카라비너를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두 번 정도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근데 그냥 걸어주시면 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렇게 걸면 됩니다. 이렇게 딱 팽팽하게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이런 형식이. 그래서 제가 때릴 수가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감칠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플라스틱 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하드 공이어서 그런지 훨씬 더 진짜 야구 공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줄이 공의 궤적을 설명을 해주니까 줄을 따라서 시선을 처리를 해서 공에 맞는 위치까지. 부모님들의 조금 고생이 있다면은, 예. 한 만드는데 소요 시간도 지금 한 20분 걸렸나? 예. 드릴, 뭐 아까 전에 제가 준비물만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예, 운동기구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高雄